The stars are shining in my heart. The stars are shining in my heart. I think 꿈 같은 기분을 we need to just take it slow. Am I that complicated? Well, you might think I'm playing hard to get, but it's not. I mean, I'm just being honest, and I can't wait any longer. I hope someone to show up as soon as possible. Okay.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리더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의 막내 제이입니다.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오, 윤윤이.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아, 자,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여러분, 그동안 멤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수익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뭐하고 지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는 일단 활동이 끝나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또 저희가 활동 끝나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춤, 노래, 연습 매우 매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또 멤버들과 쉴 때는 영화도 같이 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컴백 준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취미생활도 하면서 제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컴백 준비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면 스윗들을 위해 저희가 많은 영상 콘텐츠를 촬영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컴백 준비까지 부지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꾸준히 컴백 준비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컴백 준비에 집중을 하면서 지냈는데 저번에 했던 1집 활동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스윗들한테 찾아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세은이는 취미생활도 하고 아이산 영화도 봤다 했는데 어떤 걸 했을까?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우선 영화랑 드라마를 가장 많이 봤는데 요새 제가 로맨스를 또 좋아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로맨스 영화랑 드라마를 막 찾아보면서 열심히 정주행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아, 하나요. 최근에 본 거는 아름다웠던 우리에게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아~ 이야~ 대박. 최고. 대박. 대박. 네, 저는요. 우리 윤이랑 제이랑 가장 많이 보긴 했고 또 멤버들 다 같이 보기도 했었어요. 승리호라는 영화도 봤었고 장삼범도 같이 봤었고 재밌었어. 네, 인터스텔라도 아주 살짝 조금 보다가 말았었는데 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장삼범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 우리 겁쟁이 제이가 있었다. 제이야 언니야. 제이야 언니야. 무서워요. 우리 다른 멤버들도 한번 TMI 한 개씩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뭐가 있을까? TMI? 사실 저 있어요. 뭐예요? 사실 멤버들 다 아는 TMI예요. 아, 알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새로 좋아하는 음식이 생겼어요. 알죠? 녹차에 빠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초록색
초록색 음식들을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녹차 말고, 네, 아보카도에도 요새 맞아. 갑자기 빠져가지고, 녹차도 마시고, 아보카도 맞아. 바나나 주스도 마시고, 네. 그런 TMI가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윤희는요? 그리고 또 저는 요즘 제가 원래 밥을 세 끼를 먹으면, 무조건 다 세 끼를 밥을 먹었는데 요즘 그 중에 한 끼를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TMI. 장조의 발전. 엄청난 TMI. 대박. 우리 제이는요? 저는 요즘에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민 언니가 많이 추천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골라줬어요. 아, 그 혹시 책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책 제목이요?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컴백 알려드리는 거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멤버들이 이번 컴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맞죠. 스윗! 앨범 궁금하지 않아요?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궁금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짧게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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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다. 여러분, 스테이씨 두 번째 싱글 앨범 명 뭐죠? 스테이덤이에요. 스테이덤은 스테이씨랑 프리덤의 합성어인데 그래서 이 합성어처럼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 스테이씨의 하이틴과 키치함을 바탕으로 더 강력해진 팀프레쉬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타이틀곡 A셋 말고도 소벳 리믹스 버전이랑 두 가지 새로운 수록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컴백 라이브는 처음이라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세은 씨가 앨범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래요? 좋습니다. 저희 이번 컨셉은 아이고 장난스럽고 왜요? 장난스러운 표정이었죠 방금. 네, 약간 좀 이번 앨범 컨셉은요 장난스럽고 엉뚱한 느낌이에요. 그 안에서 스테이 씨만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맞아요. 자신감 중요하죠. 자신감 뿜뿜. 그리고 또 자유로움 속에서 장난스러운 에너제틱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이번 앨범 모두 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맞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앨범에서 혹시 본인이 가장 만족하는 사진 한번 뽑아볼까요? 좋아요. 좋은데? 아, 진짜. 근데 전 다른 멤버들 것도 있는데 그건 맞아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본인 사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이번에 보여드린 것 중에서 공개 안 된 사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많죠. 저는 네. 일단 어머, 스티커잖아. 저거 뭐지? 굉장히 기계적인. 어머, 스티커잖아. 일단 이 사진인데요. 이 옆에 사진은 저희가 공개가 됐었고 여긴 공개가 안 된 사진이거든요. 되게 뭔가 저의 그런 단어 있는데 러블리라는 단어가 이번에 제가 맡은 그런 이번 앨범에 맡은 포인트인데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이사 한번 말해주세요. 제 사진에 어머 어머 누구야? 어머 이게 누구지? 누구야? 어머 어떡해. 네, 우리 제이 포토카드도 있고 엽서도 있는데 저는 공개 안 된 제 왼쪽에 이 사진이 제 픽입니다. 예뻐요. 네. 사실 이 신발도 약간 포인트라서 신발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앨범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족하는 사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나왔어, 진짜. 맞아. 잘 나왔어요, 완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은이. 네, 저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바로 여기에 있는 페이지인데요. 예뻐요. 와, 예뻐요. 오, 귀여워. 진짜 잘 나왔어. 네, 여기에 있는 이쪽 사진은 먼저 공개가 된 사진이고 아마 여기에 있는 사진은 공개가 안 된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왜 골랐냐면
제가 여러분 이번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탈색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 탈색한 머리가 뭔가 제일 잘 드러난 사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고르게 됐고 또 이거 자켓 사진 촬영할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이번에 저번 활동 때에 비해서 엄청 자유롭게 찍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잡는 그런 포즈도 해보고 점프하면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찍었던 기억이 나서 재밌었습니다. 네. 안에 있는 포카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포카도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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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아, 수민이. 수민아. 이거를 슥 보여드릴까 하는데 슥 보여드릴게요. 오, 예쁜데요. 싹 보여. 싹. 보라 수민이네. 슥. 다들 보셨죠? 너무 예뻐.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우리 멤버들인데 너무 예쁘네요. 엽서도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오. 다음? 다음? 네. 다음? 제이? 제이 제이. 제이. 전요. 방송사고 방송사고. 못 봤죠? 못 봤죠? 너무 심플했어. 향기로워. 못 봤지? 아, 이번에 냄새가 빠져나지 않, 향기가 빠져나지 않게 하기 위해 봉투에 담겨 있는 우리 스프레시잖아. 맞아. 내 포카잖아.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이고요. 저도 예쁘다. 제가 분홍 머리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맞죠, 제가. 근데 어느 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놀랬고요. 또 떨어졌네. 그래서 분홍 머리가 아주 잘 보이는 사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몽환적이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만족하는 사진입니다. 예쁘네요. 예뻐요. 네? 포토카드도 소개 한 번만. 아, 포토카드.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저도 아주 쓱 보여드릴게요. 어이, 누구지? 어, 아이사 언니네? 구겨졌어! 저 수위 때 보면 운다. 오, 수위 때 울어. 어, 엽서도 너무 예쁘다. 응? 우리 한 5초만 보여드릴까요? 아, 그냥 보여줘도 된대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짝! 어허! 갖고 싶죠? 네. 어?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수민 언니 포토카드도 아, 5초 보여드릴게요. 1. 그러는 김에 윤희 엽서도 보여주면 안 돼요? 어, 좋아요. 그러는 김에 스티커! 그러는 김에 우리 스티커도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스티커가 진짜 예뻐요. 저희가 직접 쓴 글씨거든요. 맞아. 아, 거든요. 맞아요.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갖고 싶으시죠? 네. 갖고 싶죠? 스윗 탐난군. 그럼 우리 이제 세은이 한번 골라볼까? 네, 해볼게요. 저는요, 공개도 된 사진이긴 한데 아이고, 이 사진이 어이구, 가장 마음에 드네요. 맞아요, 왜, 예뻐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왜요? 체리. 아, 오. 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영어 이름이 체리라서 제가 체리를 골랐거든요. 오. 체리 언니, 체리. 오. 체리. 이게 저희가 이번에 아이고. 앨범에서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 되게 고른 이모티콘과 단어 이렇게 네, 고른 것들 있거든요. 전 체리를 골라서 이렇게 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네요. 그래요? 예뻐. 네. 머리색도 다 다르네요. 맞아요. 이건 오늘 신상이에요. 비밀. 아, 좋아요. 이렇게 우리 앨범은 어느 정도 포토카드부터 스티커까지 엽서도 그렇고 좀 스포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자연이가 고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실수! 매끄러웠어! 실수! 실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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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눈빛을 보았습니다. 미안 미안 괜찮아. 알고 있었지. 그래 한번 이렇게 부가 설명 한번 해줘요. 자, 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아~ 이것도 처음 공개되는 사진인데요. 저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인형이네, 인형이네. 이 사진이 대박. 지금 이 손이 방금 생각났는데 무슨 그거냐면 9시를 가리키고 있는 제 팔. 왜요? 왜 9시? 진짜로? 진짜요? 이게 진짜. 네, 9시. 제가 시계 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네, 9시.
되게 쿨하네. 지어낸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이 분위기, 이 반짝반짝한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예뻐요. 잘 나왔어. 우리 유니피. 내시은 씨. 네. 이렇게 앨범 스폰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가장 중요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맞아. 노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면 우리 막내 제이가 우리 에이셉 곡 소개 한번 해줄까요? 네, 저희 에이셉은요 쭉쭉 뻗는 신스 사운드의 캐치한 라인과 그리고 시원시원한 리듬 악기가 어우러져 청량하고 그리고 매력 넘치는 사운드를 가진 스테이시만의 장르 팀프레쉬 곡입니다. 와! 제이가 목소리는 성공! 잘했다. 그러면 제이가 우리 이번 곡에서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요 브릿지 파트 중에서 수민 언니 파트가 가장 킬링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요? 안무도 너무 예쁘고 몽환적이고 수민 언니한테 굉장히 잘 어울려서 킬링파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멤버들은 뭐 탐나는 파트 없나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뭐예요? 긴장해서 저는요 저희 훅 부분 할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공개됐어요. 아 그래요? 네. ASAP.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곡에서 유일하게 에이셉이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에 담아는 보고 싶어서 하게 되네요. 저는 시은이 파트 중에서 I'm just waiting on 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고 진짜 시은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재밌게 잘 살려가지고 아주 탐이 나네요. 그러면 한번 시은이 버전도 보실래요, 여러분? 좋아요. 정말요? 네. 대박. 기대된다. 나나나나나나. I'm just waiting. 아. 와. 그러면 네. 한번 질문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방금 파트를 보여준 우리 시은 언니의 킬링 네. 파트 픽은 어디인가요? 아, 네. 제 픽은요. 제 픽 있죠. 제 픽은 사실 아까 세은이가 얘기했던 그 ASAP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포인트 안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이 파트를 제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 아이사도 있나요? 혹시? 네, 있죠. 네. 저는 저도 우리 수민이의 1절 벌스 부분인데요. 네. 수민이가 이 파트를 귀에 쏙쏙 박히게 정말 잘 부르거든요. 한번 우리 수민이 스윗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건 엄청난 곡의 스포인데. 최초 공개. 아, 이거 들려드릴게요. 네. 이건 정말. 스포다. 신익세븐에 원래 나는 좀 참성이 없는 몸. 여기까지. 저희가 이게 또 솔직한 게 좋은 곡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죠. 솔직하게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윤희. 저는요 이제 ASAP이라는 곡을 시작을 알리는 제이의 파트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안무 구성도 정말 좋고 뭔가 인트로에서 제이 파트로 넘어가는 부분 여기군요. 제이 파트로 넘어가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 제이 씨는요? 저는요 파트요? 네. 저는 수민 언니 파트 아까 그 부분 아까 처음에 처음에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럼 아이사 언니는 어떤가요? 저는 그 아까 그 수민이 파트가 아 네. 그래서 가장... 전체적으로 다들 노래가 좋다고 하니까 네. 우리 어느 파트를 해도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는 아이사의 ASAP을 대표하는 표정. 아, 아이사 표정 가나요? 자, 준비됐어요? 네.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ASAP. 오! 오!
있어. 혹시 나는 아이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멤버? 저는 뭔가 네. 뭔가 시은 언니가 와, 저는 공감이에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내가 질문했는데? 와, 시은 잘할 것 같나? 느낌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아, 쉽지 않네요. 시은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시은 버전. 시은 버전. 하나, 둘, 셋. 아이쌤. 거의 엔딩 구성이었어. 근데 안무에 이런 안무는 없다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이 손은 포인트라는 거. 포인트. 아니 여러분 네. 근데 우리 네. 아이고 정말 많은 수익분들이 댓글을 써주고 계신데 수익분들과 함께 뭐 할 만한 거 없을까요? 제가 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또 안무도 있잖아요. 네.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이름을 추천받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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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아, 여기 이제 공개하는 게 최초 공개입니다. 네. 최초 공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에이셋! 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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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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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죠? 네. 맞아요. 여러분 이 안무의 이름을 한번 지어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많이 많이 추천을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지어볼까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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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내가 먹었지만 난 몰랐춤. 오. 뭐죠? 왜요? 뭐죠? 이게 뭔가 따따따따따따 여기서 이제 따따따따따 음식을 찔러요. 찔러서 먹고 나 안 먹었는데 약간 이런 안무입니다. 네. 이렇게 찔러서 먹었다. 네. 포크로. 포크로. 포크. 또 다른 사람은요? 저는 태권도 춤이에요. 약간 야 이런 느낌. 야. 그래요. 저도 뭔가 야 이런 게 생각나서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얍얍얍얍. 아닌데? 귀여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껌발바다 춤이요. 다들 왜죠? 손에 포인트도 있지만 저희 또 발에 포인트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하지만 발이 떼지지 않는 것도 포인트여서 껌을 밟았는데 안 떼지네? 약간 이런 느낌. 찐득찐득하고. 맞아요. 안 떼져서. 저는 약간 방앗간 춤, 절구춤 이런 식으로 지어봤는데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저희가 떡을 빻을 때 떡을 네 이렇게 두 개, 절구 두 개로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그 떡을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뭔지 알것 같아. 진짜 다들 다양하게 생각했다. 세은이는요? 네. 뭔가 제가 제일 좀 허접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약간 권투 막 이런 것들 막 잽잽잽잽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잽잽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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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쯤에서 수익분들이 써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냥냥펀치 있어요. 냥냥펀치. 냥냥펀치. 모르쇠춤. 모르쇠춤. 옆 사람 건드리고 모른 척하는 춤. 땅 따먹기 춤. 땅 따먹기 춤. 땅 따먹기 완전 오랜만이다. 뚝뚝이 춤. 땅 따먹기가 뭐지? 너 몰라? 아 뭔지 알겠다. 이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호이춤. 때리고 나 몰라라 춤. 나는 모심기 춤? 호이춤. 아, 느낌 있네. 모심기 춤. 아. 화분에 물 주기 춤도 있어요. 화분에 물 주기. 아파트 뿌셔 춤? 아파트 뿌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뿌시지 마요. 영차 영차. 오. 양차 영차. 포크레인. 밀당 춤. 밀고 당기고. 에이집집 춤이요. 에이집집 춤. 지각이야 춤. 에이집집 춤. 좋다. 에이집집. 지각이야. 아파트 뿌셔 춤 좋기다. 저 뭔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파트 뿌셔 춤. 되게 뭔가 모신기 이런 거 관련도 많이 해주시고. 고양이 관련, 뭔가 냥냥. 꾹꾹이 춤. 꾹꾹이 많이 하시네요. 귀여워, 꾹꾹이. 잡초 뽑기 춤도 있네요. 네. 우악 춤. 비석치기 춤. 미니건트 춤. 꾹꾹이 춤. 꾹꾹이 춤. 귀엽다. 꾹꾹이 춤. 꾹꾹이 춤. 저 약간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꾹꾹. 아, 꾹.
그럼 그러면 다들 마음에 드는 댓글 하나씩 말해보는 게 어때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저 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꾹꾹이 춤이 뭔가 저희 이번 에이셉 컨셉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 진짜한 양이를 한번 때려봤습니다. 꾹꾹이 춤. 꾹꾹. 다른 사람은요? 저도 꾹꾹이 춤이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꾹꾹. 맞아요.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꾹꾹. 꾹꾹이 춤 좋아요. 그럼 저도 꾹꾹이 춤이요. 아, 뭔가 춤출 때 꾹을 생각하면서 하면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꾹꾹이로 하나 된 스테이씨. 저도 그럼 꾹꾹이요. 저도요. 꾹꾹이 춤은 된대요, 그냥. 꾹꾹이 춤인가? 꾹꾹이 춤. 땅땅땅땅땅땅. 그럼 우리 에이스 포인트 안무 이름도 짓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한번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좋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자연 귀여워 유유. 누구 마이크 노이즈? 죄송해요. 제 머리를 열심히 넘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민 씨 머리 머리. 아, 너무 웃겨. 와, 멤버들 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안성맞춤? I love you. 여기 I love you too. 오, 에이셉 1위 하면 고양이 귀하고 쳐달라고. 오, 대박.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좋다. 해보고 싶다. 고양이 귀. 고양이 귀. 이거 왜요, 이거? 아니야. 고양이 어떻게 이래? 고양이 귀 이래요. 그래?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수민 언니 오늘따라 토끼 같다고. 저요? 하시네요. 이게 바로 새로운 머리예요. 그래요. 비밀이 있긴 한데 이거 또 한 비밀이에요. 원래 머리 짧았던 거 아시죠? 언니는 오늘 약간 주디 같아요. 맞아요. 주디, 주토피아. 주디 닮았어요. 오늘따라 더 닮았어요. 저긴 닉 있잖아요. 머리 색깔! 머리 색깔! 소름! 신상 컬러. 우리 그러면 네. 또 새로운 코너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부터는 사소하지만 안 사소하고 중요한데 안 중요한 그런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스테이시의 아주 사소한 어떤 포인트! 원래 작은 TMI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TMI 코너예요? 그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이모, 고모도 몰라, 대표님도 몰라, 멤버들도 모르는 그런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잠시. 네. 잠시 세팅. 마밤. 잠시. 아, 지워졌다. 안 돼, 지워졌다. 일단. 저희가 일단 쉬운 문제가 있어요. 뭐야? 이것은 화이트보드를 쓰지 않아요, 아직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쉬운 대답이 있거든요. 뭐야? 뭐지? 뭐죠? 네. 바로, 일단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둘 중에 말하면 되는데요. 네. 자,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네. 가장 쉬워요. 양념치킨 대 후라이드 치킨. 너무 어려워. 아니, 난 쉬워. 나 정했어. 네. 나도. 하나, 둘, 셋. 양념치킨! 뭐야, 양념선? 오야, 양념. 양념이 되게 많았는데? 양념. 프라이드. 프라이드? 디로리. 된장. 사실 나는 간장치킨. 디로리. 전 후라이드 팝니다. 사실 전 피자. 그러면 영화 볼 때 팝콘? or 노팝콘. 와, 이건, 이건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왔네. 해요? 네. 하나, 둘, 셋. 팝콘! 뭐야, 노팝콘. 왜요? 누구? 없어요. 없어? 없는데요? 다 팝콘이네? 팝콘했어. 와, 와. 역시. 먹어야죠. 역시 스테이시. 무조건 팝콘이세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카라멜 팝콘 대 오리지널 팝콘. 너무 쉬운데? 근데 너무 그 쉬워요? 이런 건 약간 반반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 그건 그래. 저는 확고해요. 반반이 없다면. 반반이 없다고? 저 완전. 없다면 둘 중에. 하나, 둘, 셋. 카라멜! 누구? 반반. 반반? 반반 없으면.
최고니. 그럼 둘 다 사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캐러멜 달달한 맛입니다. 저도 반반으로. 저는 오리지널 했어요. 전 캐러멜. 전 캐러멜. 달달한 최고죠. 그럼 전 둘 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네. 전화 대 메시지. 어렵다, 쉽다. 너무 쉬운데? 나한테 너무 쉬워. 저도 쉬워요. 좀 어렵다. 저도요. 아, 할게요. 하나, 둘, 셋. 메시지! 전화! 어, 뭐야, 전화손? 전화. 전화지. 전화! 메시지죠. 메시지. 왜요? 왜 메시지? 왜요? 왜 메시지야? 전화하면 사실 제가 긴장을 해서요. 사실. 귀가 빨개지시나요? 삼각상 메시지 주는 편이에요. 아, 저는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 전화가 훨씬 편해요. 나도. 성격상 전화가 편한 것 같아요. 성격상 메시지가 편한 게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네. 감자탕 먹을 때 살 다 바르고 먹는다? 뼈채 뜯는다. 아, 이거 아, 어려운데? 회복인데. 아, 뭐 이게 어려워? 이거는 근데 약간 순차적이지 않나요? 아, 그래?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골라보자. 어, 일단 하나 둘 셋. 뼈채 다 바르고 먹는다. 어 뭐야 뼈채 뜯는다 누구? 저요. 어? 그 감자탕 먹을 때 그 뜨거운 국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뼈채 뜨거운 국물? 뜨거운 아니 네. 누가 뭐 이렇게 먹어요. 한번 정말 이렇게 먹어요. 아, 어떻게 생각해? 아 근데 나는 사실 감자탕을 별로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뼈채 뜯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숟가락이랑 젓가락으로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나도 약간 그런 거 같던가? 나 이제 알았어. 뭐야? 아 이게 질문이 살 다 바르고 먹는다, 뼈채 뜯는다, 살을 다 발라놓고 이제서야 밥을 먹는 거야. 뼈 그냥 놔두고 그거 계속 뜯으면서 밥이랑 먹는 거 이건가?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맞아요. 아 그러면 저는 뼈채 뜯는다. 저는 뼈채 뜯는다. 저도 약간 뼈채. 뭐예요 이거? 이 사람들. 근데 혹시 그거 알아요? 뭐야? 그 감자탕 먹을 때 뼈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아, 이거를 이걸 잡고 뜯으면 또 있대요? 아니 뜯고 먹는 거예요 원래 하나씩. 아 진짜? 뜯고 먹으면 아 살이 쪄. 대박. 몰랐어요. 몰랐어. 몰랐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런 여러 갈래 중 이 여러 갈래 중에 하나 이렇게 갈라서 이걸 그대로 이게 손으로 이렇게 발라먹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먹으면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안 닿는 부분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살이 맛있다. 네. 아 먹어봐야겠네. 먹어보고 싶네. 윤이랑 꼭 먹어봐야겠다. 다 같이.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그러면 네. 다음 문제. 어. 칫솔에 치약을 짠 후 물을 묻힌다? 그럼 아니면 물을 안 묻힌다? 쉬워. 쉬워. 하나 둘 셋. 안 묻힌다! 와! 안 묻혀. 왜냐면 그게 날씨에 따라 또 달라요, 저는. 어, 그래요? 그래요? 아니, 겨울에 화장실 가기 춥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꺼내서 치약 묻혀가지고 양치하고 네. 깨끗이 씻어놓고 넣어놓죠. 근데 이제 따뜻할 때 뭐 물 해가지고 조금 한 번만 헹구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 약간 이거 그거 있어요. 이거 약간 회사에서 이렇게 됐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원래 안 될 거는. 맞아. 연습실 안에서 양치한다고. 맞아요. 치약 짜놓고 그냥 입에 넣고 그대로 화장실 가고 물 아, 근데 물 안 묻힌 게 더 좋대요. 아, 맞아 물 묻히면 안 좋대요. 근데 물을 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더 부드러워. 네. 거품이 더 잘 나요. 그 느낌이 아, 싫어요. 치약은 그냥 강해야 이게 더 시원한데 확실한 제이. 아 귀여워. 그리고 네. 다음 문제. 네. 에어컨 없는 여름과 네? 난방 없는 겨울. 아, 이건 쉬워요. 너무 쉽네요. 이게 뭐 더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낫다. 그 더 낫다. 해? 어, 네. 하나, 둘, 셋.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있어? 난방. 어. 어떻게 살아? 너 이제 겨울에 난방 틀지 마.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땀 흘리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비밀일 수도 있는데 가끔 문 열고 자요. 어쩐지 아침에 애들 목이 너무 아프다. 가끔 더우니까 문을 열고 잡니다.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는 준비된 화이트보드에 적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빠밤. 오호! 남창수 장지. 라면 끓일 때. 네. 순서예요. 아, 라면 끓일 순서인데 스프부터 아니면 면부터. 아, 쉽다. 나 뭐 먼저 넣더라? 스프부터. 안 끓인 지 오래되긴 했는데. 오케이. 이건 너무 오케이. 쉬워. 끝! 오케이. 했어요? 네. 네. 잠깐만. 에이, 쌤. 에이, 쌤. 나 했어. 하나, 둘, 셋.
짠! 짜잔. 짜잔. 스프 다음 스프, 면, 어? 스프, 면, 면, 스프, 스프. 면, 스프. 아, 저 사실 같이 넣어요. 에? 아, 어떻게 하면. 아, 이렇게. 그냥 저는 그냥 물 끓이기도 전에 그냥 물이랑 스프랑 면에 다 넣고 그냥 끓이기 놔둬요. 어, 진짜요? 아, 근데 저도 같다. 그러긴 해요. 왜, 제인은 왜 면부터 넣어요? 그냥 면이 그래도 먼저 넣어야. 약간 면을 먼저 넣어야 네. 뭔가 스프를 넣어야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더 편해요. 시은이는요? 저는 사실 별로 안 그리는데 그냥 왠지 아 전 그래서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왠지 스프? 왠지 스프?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 또 어디서 봤어요. 뭐예요? 스프를 먼저 뭐 넣으면 그 우러 나온대요. 아. 뭔가가. 당연하죠. 몰라요. 아 그리고 스프를 먼저 넣으면 물이 더 빨리 끓어요. 끓는 점이 낮아져서 이게 더 빨리 끓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물이 다 끓고 바로 면을 넣고 그리고 스프를 넣고 그러고 휘적휘적 먹습니다. 어? 바로 먹어요? 아니요. 꼬일면 다. 맞아요. 세은이는요? 저는 스프 먼저 넣는데요. 네. 물을 넣고 그냥 물이 차가운 상태에서 스프를 넣고 그 상태로 또 면을 넣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숨이 누님처럼 기다립니다. 그렇게 먹는 역시. 스타일. 대박. 지토피아. 지토피아 2. 저희 그러면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씻는 순서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씻는 순서가 일단 머리 감기, 네. 세수하기, 양치질, 바디워시가 있는데 네. 이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너무 쉬운데요? 머리 감기, 세수하기, 양치질 해볼게요. 알겠어. 나 안 나와, 갑자기. 갑자기 안 나와. 그 오래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 아, 이제 나온다. 머리, 말하면 안 되지. 저는 저었습니다. 잠시만, 나 생각이 안 나. 오 너무 뭐지? 쉬워요.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을 것 같군. 소리가 너무 귀여웠어. 됐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세수하고 머리 감고 바디워시 양치. 일단 이게 저 많은 것 같아. 세수, 머리, 바디, 양치. 언니 저랑 똑같아요. 나도. 이렇게 세 명 똑같고 그 머리 감기, 양치하기, 세수하기, 바디워시 약간 뭔가 뒤섞였는데. 아 이게 왜 이유가 있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아. 제가 좀 많이 뒤섞였네요. 머리, 세수, 바디, 양치예요 저는. 시은이는 양치, 세수, 머리, 바디. 어허. 제가 채영이도 공감이 돼요. 왜요? 이게 그 트리트먼트를 해놓고 세수랑 양치를 하면은 그 스프레이 뿌린 게 다 녹아가지고 맞아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구수들의 팁이구만. 그리고 약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 저 아토피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있는데 그 헤어 제품을 하고 바디워시를 하면 좀 더 더 잘 씻겨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좋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뭘까? 다음 문제는 잘 때. 와우 어떻게 자는지. 아 그게 자는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잔다? 왼쪽으로 누워서 잔다? 정면으로 잔다? 저는 진짜지? 확고해요. 나도 확실해. 나도 확실해. 다 이거 아마 벽 보고 잘 수도 있겠는데요? 벽 보고요? 네. 요즘에는 벽 방향. 요즘에는 나 어제 제이가 자는 거 봤어. 근데 아이사는 여기 다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야. 아 진짜 아이선 되게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진짜 많이 봤는데. 아 진짜. 아 그래 원래 자려고 하는 건 있어. 원래 자려고 하는 건. 아 의도한 포즈니까. 아, 의도한 자세는 있군요. 대박. 나 ASAS. 아 ASAS 망감은 뭐예요? 아 오마이갓. ASAS. 다 적었어요? 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오른쪽. 정면. 오른쪽, 왼쪽. 나 혼자 왼쪽이네. 왜 정면으로 자요? 그냥 정면으로 자야 자세가 좀 더 심하지. 근데 왜 아침에 그러지 않지? 정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덜 피곤할 때 정면으로 자요. 근데 이게 침대 올라가잖아요. 아 정면으로 누워야지 하기 전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고 있어. 대각선으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이스 자는 거 많이 봤는데. 아이스?
아이사. 아이사 자는 거 많이 봤는데. 침대에 자요. 침대에 제대로 도착하기 전에 자요. 그래서 한번 진짜 깜짝 놀란 게 방에 들어갔는데. 신은지 문다. 침대에. 그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에 2층 침대잖아. 근데 여기에 다리가 걸쳐서서 떨어져 있는 거야. 아 맞아요. 저도 그거. 저 예은이 침대에 올라가 있는 것도 봤어요. 제 침대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도 봤어요. 넘어가서 제 침대에 다리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채원이 다리가 너의 침대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반대까지.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있다. 우리 방 침대가 네 개잖아. 근데 여기 세은이 채영이 나 네 개? 나 여기잖아. 2층. 2층 아가. 1층 있지. 1층 있지. 근데 내 침대에 누웠는데 앞에 발이 보여. 발이 가는데로. 아 무서웠다. 채영이 발이 떴어. 약간 붓기 빠져라고 처음에 올려놨었는데. 다들 약간 편한 방향이 있나 봐. 네, 저는 벽 보고 자요. 어렸을 때 좀 무서운 걸 귀신을 무서워해서 나도 벽 보고 잤거든요. 나 그래서 그 뭐지? 발 내놓고 못 자. 나도. 아 맞아. 그런 거. 아 진짜? 나도 이불을 여기 끝까지 덮고 자. 나만 발 내놓고 잤네. 머리 끝까지? 어 이불.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이불 이렇게 덮고 잤나고? 덥지 않아요? 이불 이렇게 머리 끝까지 덮고 이렇게 자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오케이. 넷. 이제 다음 질문 해볼까요? 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주문한 단계는? 이거 진짜 정해져 있다. 이거는 바로 쓸 수 있어. 순한 맛? 어.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아주 매운 맛? 아주 매운 맛도 바로 쓸 수 있지. 아 근데 나는 좀 바뀌었어 요즘. 뭘로? 이 퀴즈지? 참. 물어볼 뻔. 수면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수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전 썼습니다. 전 들어볼까? 네. 하나, 둘, 셋, 따단. 따단. 순한 맛, 순한 맛, 순한 맛, 보통 맛, 순한 맛, 난 매운 맛. 어? 순한 맛, 매운 맛. 오, 다들 순한 맛 먹는 거. 네. 네. 전 매운 걸 못 먹어서. 괜찮아요? 보통 맛을 시켜요, 저는. 근데 우리가 진짜 매운 걸 못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약간 두려워해요. 두려워요? 매우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저는 그냥 못 먹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윤이는 너무 못 먹어. 자윤이는 좀 많이. 여기까지. 저도 못 먹었는데 요즘에 매운 게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다음 문제. 다음 옷 문제. 입을 때 순서인데요. 네. 양말, 바지, 상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이거 쉬워, 볼게요. 이거. 이거는 확고합니다. Easy. 됐어. 됐어.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따단. 상의 바지 양말. 바지 상의 양말. 바지 상의 양말. 양말 바지 상의? 상의 바지 양말. 상의 바지. 상의 바지 양말이 세 명이네. 바지 상의 양말. 네. 여기서 궁금한 거 시은 씨. 네? 왜 양말 먼저 신어요? 바지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왜죠? 그럼 더 잘 들어가네. 청바지 입으면 난 잘 안 들어가던데. 아니야. 그냥 양말부터 신어요.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밑에서부터 입는다고 생각하고 싶잖아. 밑에서부터. 뭔지 알 것 같아. 전 시은이 성격상 100% 누워가지고 움직여. 저 누워서 입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전 이유가 있어요. 저희 이제 옷장. 옷장이 저희 방에도 있고 거는 데가 거실에도 있는데 전 방에 바지가 있고 거실에 상의가 있어서 바지를 입고 나가서 상의를 고르고 화장실에 이제 물 묻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갔다가 이제 양말. 나도 그 이유인 것 같아. 나도. 약간 저희는 그거 아니에요? 그 상의를 먼저 골라야지 메인 의상을 골라야지 맞아, 맞아요. 바지의 컬러와 양말의 그런 고르는 나는 이거야. 나는 전날에 무조건 정해놔. 맞아요. 맞아요. 나도. 아, 진짜요? 대박 신기해. 그치. 그래서 맨날 저녁마다 뭐 사지? 뭐 사지래. 뭐 입지? 저희가 지금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볼 거예요. 이제 화이트 보드는 그치? 잠시 놔두고 네. 이제 저희가 한 명씩 할 건데 네. 한 명씩 카메라에 보여줄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주먹을 쥐는 방법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네. 한 명씩요? 네. 세은이부터. 저요? 주먹?
주먹. 되게 되게 날카롭네요 주먹이. 아 저 이거 보면 아 주먹 되게 작게 지는 법 찾았는데. 왜 작게 져야 돼? 아이자는요? 전 니가 해요. 근데 사실 저 이렇게 지거든요. 근데 애들이 맨날 저 주먹 쥐면 하트 만든다고 그래요. 아 진짜 언니 진짜, 진짜 이렇게 그래. 줘요 아, 주먹을. 약간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줘요 약간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윤희는요? 저 있습니다. 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시은이는요? 저 이렇게요. 오, 다 비슷하네. 가위바위보? 이렇게. 어, 이렇게. 다 비슷하네. 이렇게. 제이는요? 어, 저 이렇게 하나 봐요. 가위바위보? 진짜로? 네. 에? 왜? 불편하지 않아? 가위바위보 주먹 내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아, 이렇게 해야 가위가 바로 되네. 네, 귀엽다. 이렇게 해야 가위가 바로 돼요. 이건 안 되네. 저는 약간 원래 제 주먹을 이렇게 졌었거든요. 이렇게 지었었는데 왜 주먹이 그렇게 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원래 이렇게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석으로 배운 게 이렇게 지는 게 주먹.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맞는 정석. 맞아요. 아 진짜? 저희 다 이렇게 줘요. 나만 이렇게 줘요? 어려워. 예은이랑 아 제이랑 수민 언니 빼고 다 이렇게 주고 있구나. 맞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숫자 8을 써볼 건데요. 네. 어, 저희가 이제 화이트보드가 이제 필요하죠. 8? 네. 8? 숫자 8을 한 명씩 써볼게요. 보여드려야 네. 되네. 일단 한번 쓰고 보여드릴까요? 네. 숫자 8? 이렇게 아, 쓰는 게 쓰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어. 한 명씩. 자 먼저. 힘. 아, 좀 치워졌어. 유일한 왼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에요. 오, 되게 신기하다 아~ 왼손잡이니까. 어, 그래요? 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구나. 맞아요. 오른쪽에서 왼쪽. 팔을 어떻게 쓰세요? 아이사는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쓰죠. 설마 동그라미 두 개? 아, 아니요. 어, 언니 왼쪽에서 그리네요. 와. 네. 다 왼쪽에서 시작해요. 어? 언니는 근데 왜 가운데서 시작해요, 팔이? 왜요? 거기서 뭐, 팔의 정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 이렇게 써야 돼요. 어, 나도 저렇게. 어, 그래? 이렇게. 나 어떻게 써? 나 어떻게 써? 이렇게. 시은이는요? 근데 잠깐만, 나는 한번 1부터 써볼게. 헷갈려. 아, 잠깐만. 아, 안 나와. 예신, 나오지 않아. 1, 2, 3, 4, 5, 아, 6, 7, 8. 이렇게 쓴다. 어,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쓴다. 어, 어 언니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맞나? 어, 내가 팔이 정석이 오른쪽에서 아닌가? 왼쪽. 어. 이렇게. 제이는요?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1부터. 잠시만요. 이거 어렵네, 들기가. 1, 2, 3. 제이는 연필도 신기하게 지네요. 어? 팔 쓰는 법을 모른다. 잠시만요. 이렇게 쓰나 봐요. 다 가운데서 그거 하네. 저는 뭐지? 어떻게 저렇게 저 이렇게 쓰는데? 어, 어 맞아요. 저도 수민이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 팔 쓰는 법이 다른지 몰랐어. 저도요. 근데 저 사실 옛날에는 잠깐 동그라미 두 개로 쓴 적도 있어요. 어, 저도요. 어릴 맞아, 때. 맞아. 저도 초등학교 때. 뭔가 멋있어 보여서. 난 귀여워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예쁘게 다 써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막 써보고 그랬잖아요. 신기하네요. 그럼 우리 리을도 한번 써볼까요? 리을이요? 리을? 아, 리을은 이거 저 완전 정석대로 쓰죠. 리을은. 이번엔 저부터 써볼게요. 아, 네. 저는. 이게 또 정석이 있어요. 따단, 딴, 따단. 리을.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써요. 저 이렇게 써요. 제이는요? 저도 그렇게 써요. 그냥 이렇게. 어? 아, 잠시만요. 이상한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아. 시은은요? 어, 근데 저건 조금 다른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 저 펜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를 쓰면. 어, 나 그 생각했는데, 방금.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릴레이를 쓴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신기하다. 우리 윤희는요? 저요? 저는 우선 정석 따단 딴 따단 이건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 나 많이 봤어. 릴. 아, 맞아, 맞아. 릴. 이렇게 써요. 되게 신기하다. 아. 아이사는요? 어, 저도 약간 시은이랑 비슷한데요. 어, 만약에 사랑해 그런 거 쓰면,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이렇게 사랑 이렇게 쓰는데, 진짜 시은이 말대로 뭔가 단어. 단어?
그런 거 쓰면 중요한 건 약간 이렇게 써요. 중요한 거. 나 뭔가 리얼이 많으면 좀 또박또박 쓰는 거. 안 지저분해 보이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약간 잘 쓰려고 하면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리얼을 정석대로. 우리 세은이는요? 저요? 저는 제 다른 멤버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씁니다. 저희 그러면 네. 이참에 X 적어보게. 그 X? X요? X도 다르게 적나? X를 다르게 적어. 이거 수가 아니야? 수학 X인가요? 아니면 그냥 혹시? X인가요? 수학 X인가? 그냥 X인 것 같아. 그냥 OX 할 때 X 아니야? 그건 한번 해볼게요. X. 이거 약간 수학 X 아닌가? X? X. 나는 X. 아 오른쪽 왼쪽 X. 저 오른쪽 윗대각선 붙었어요 저는. 저도 X. 왼쪽. 이게 J가 달랐어. J가 이렇게 써. 우리 원래 보통 위에서 시작하잖아. 네. J는 밑에서 올라와요. 오, 제가요? 아까 그렇게 제 X 한번 써주세요. X. 아 그러네.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다 쓰는 방법이 다른가?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 우리 히읗도 한번 적어볼래요? 히읗? 좋아요. 좋아요. 저 이거 완전 에피소드 있어요. 뭐예요? 나 히읗 무조건. 저희 포토카드에 글씨 쓰잖아요. 아.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제가 글씨가 안 예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저희 팬 매니저 언니께서 자연아 히읗을 한번 이렇게 써보겠니? 라고 하셔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니까 글씨가 잘 써지더라고요. 아 진짜? 예쁘게. 그래서 히읗을 저는 이렇게 써요. 저는 약간 요렇게. 사선 방향. 저도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쓰.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해 있는 것처럼. 되게 특이하다. 아니면 진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세은이는요? 저요? 저는 저도 예쁘게 쓰면은 이렇게 쓰는데 빨리 쓴다. 이런 느낌? 엄청나게 빨리 썼네요. 저희 그러면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네. 사소한 TMI 코너를 해봤는데요. 네. 다들 재밌었죠? 네! 지금까지 저도 몰랐던 것들을 새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좀 충격받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네. 충격받은 거? 네. 충격? 약간 신기한 게 좀 많은데. 신기한 게 많았어? 저 양말이요. 맞아, 양말 맞아. 되게 신선해. 아니, 양말부터.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스윗분들 중에서도, 스윗들 중에서도. 양말부터 신는 스윗 있죠?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거야. 저도 교복 입을 때는 양말부터 신었어요. 그래요? 스타킹 그래요? 신고. 그래, 양말 맞아. 신고. 맞아. 교복 입을 때는 스타킹 먼저 신지. 저 셔츠 먼저 입어요. 맞아요. 저도 셔츠. 단추를 먼저 잠그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TMI를 알게 네. 되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뭔가 색달랐어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한 시간 꽉꽉 채워서 달려온 브이라이브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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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긴 아쉽잖아요, 여러분. 네. 네. 여기 케첩 타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거 하고 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갖고 왔죠. 아! 와, 와. 우리 여기서 멤버들 한 명씩 각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서 써볼까요? 네. 와, 와. 저 이거. 내 아기호랑이잖아. 붕어빵? 네. 언니다운 거. 이 자리니까? 아기호랑이잖아. 이거. 써볼까나? 이거 꽤 위험한 친구인데, 이거 탁 당기면 그 아픈 그 친구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예쁘다. 저도요? 네. 이렇게 했나? 썼어? 해줄까요? 한쪽 이렇게 네. 빼줘야 돼. 한번 묶어줘볼까? 아, 그래? 묶어주세요. 맞아? 네. 네! 이렇게 양쪽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언니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언니 스타일대로 입어주세요. 예쁘게 나오면 좋겠는 것 같아. 아, 진짜 귀여워요. 세은이 너무 대박.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동그라. 대박. 우리 도도한 한 척. 명씩 네 캡처 타임 네 대박 물고기 대박 캡처 타임을 가져볼게요. 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수민 언니 수민이야 수민 언니 네 저는 귀여워. 제가 물고기 자리여가지고 물고기에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표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돼. 빠끔빠끔.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제이! 야! 네, 저도. 어떻게 돼 있죠? 제 요정 지금? 같아. 요정. 진짜 이쁘다. 요정 네.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잠자는 숙소의 공주를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이뻐. 오늘 옷색도 딱이네. 사랑스럽잖아. 윙크 좋아하네. 제이 좋아. 귀여워. 시은이 거의 공주가 됐어. 이제 결혼하시려나 봐. 네, 저 결혼해요. 축하해요. 동화 속 나라의 공주 같아요. 네. 네. 신데렐라. 신데렐라, 신데렐라. 라푼젤? 진짜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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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Pretty. Pretty girl. Yeah. Cute girl. 다음 호랑스? 네. 호랑스? 호랑, 아 호랑이구나. 호랑스. 제가 또 아기 호랑이잖아요. 호랑스. 호랑스. 준비해봤고요. 귀여워. 자, 이거에 맞는 포즈 보여드릴게요. 네, 드디어 이게 주인을 찾았네요. 이 모자가.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모자 같다. 우리 다 학예회 해야 될 것 같아. 에이스 학예회. 자, 이제 아이사는요? 네, 저는 그 저 데뷔 전에 프롤로그 찍었던 거 있잖아요. 와, 그 느낌이 비슷해서 찾아 봤어요. 어때요? 오, 잘 어울려요, 언니. 잘 어울려요. 그 예뻐. 약간 고양이 느낌? 아, 포즈 한번 지어주세요. 포즈. 포즈? 여기 있나? 아 예쁘다. 귀엽다. 귀여워. 아, 네. 아이서 말하고 옆에서 너무 신성년자한테 컴퓨터 튀어나오고 있어요. 진짜 웃겨. 우리 세연이 붕어빵. 여기서 퀴즈! 세은 언니는 붕어빵 머리부터 꼬리부터? 저는 머리부터 먹습니다. 진짜 진짜? 네. 먹어주는 머리 먹어요. 그럼 슈크림이 좋아요? 파스 좋아요? 전 슈크림. 헐, 저도요. 캡처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찰카! 찰카! 어때 저런 거 더 이쁘지? 찰카! 그러니까 귀여워. 하에서 더 잘 어울리네. 귀여워. 그러면 우리 단체로도 한번 캡처 타임 해볼까요? 아, 그래요? 또 저희 또 이번에 공식 포즈가 있잖아요. 맞아, 그쵸. 일단 첫 번째. 슬로건을 들고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또 여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직 슬로건 못 보셨죠? 진짜 이뻐요. 비밀. 진짜 귀여워요. 짜잔. 짜잔. 아이고. 짜잔. 노란색. 완전 화사해. 저희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이게 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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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캡처, 캡처. 캡처, 찰칵, 찰칵. 또 다른 포즈 또. 다른 포즈. 좋아요. 뭐 할까, 뭐 할까? 슬로건 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놓고 한번 해봅시다. 다른 포즈. 네. 한번 갈까요? 네. 뭔데요? 그럼 복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혹시 그건가? 아, 혹시 복사. 복사 한 번. 복사. 해요? 해요, 해요. 하나, 둘, 진짜? 셋. 딴. 우리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길 것 같아. 우리 도플갱어도 만나보면 안 돼요? 아, 도플갱어야? 네, 도플갱어 만나고 싶어요. 그거 할 이걸로 갈까요? 대칭, 이거? 대칭, 대칭. 이걸로 갈까요? 이게 네? 뭐야? 이게 대칭, 뭐야? 대칭. 아, 이거? 네. 아, 에이셋. 하나, 둘, 셋. 에이셋. 장면! 야, 이거 거의 그냥 곡을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다 알려줬다. 이제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돼요. 네. 저희 오늘 스포 스테이지였어요, 스포 스테이지. 완전요. 저희 스테이지. 이렇게 스테이지. 컴백 라이브 해봤는데 우리 멤버들 어땠어요? 너무 좀... 네. 어때? 좀 실감나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 진짜 저희가 스포를 이렇게 제대로 한 게 뭔가 처음인 느낌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속이 후련하네. 네, 진짜 컴백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스포까지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스테이덤으로 컴백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스윗들이랑 함께할 2집 활동 생각하니까 벌써 힘이 나고 설렙니다. 저희가 매력들 마구마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컴백 브이로그 컴백 브이 컴백 브이 라이브를 통해 수희 분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 앨범에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저도 컴백 전에 이렇게 브이 라이브로 우리 수희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조금이나마 우리 앨범을 소개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시간 같아요. 저희 에이셋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저희가 또 컴백. 또 컴백이 처음이다 보니 컴백 브이라이브도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왜 갑자기 떨리기도 하는 말 이상하지? 떨리기도 하고 뭔가 새롭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컴백이 정말 실감이 나네요. 맞아요. 굉장히 설레는데 저도 뭔가 컴백 전에 컴백 브이라이브로 수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즐거웠고 또 저도 세은 언니처럼 정말 이렇게 컴백 라이브를 하니까 컴백이 실감이 나네요. 네. 이렇게 컴백 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스윗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 우리 2집 시작하니까 멤버들도 에너지 넘치게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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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에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완전 카피 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알아줘 ASAP 꼭 닮은 내 달콤하니 눈앞에 나타나줘 ASAP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What 쉽게 생각해서 What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줘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말해봐, so what 난 이렇게 아직 사랑을 잘 몰라 그리운 걸까요 사랑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원래 그런 걸까요